자, 여러분 이제 어느덧 수능이 약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긴장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과연 내가 지금 이 점수에서 1등급으로 갈수 있을까라고 거의 막 회의에 빠져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명심해야 될게 모의고사 점수와 수능 점수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배들 중에서 재수나 혹은 삼수를 하고 있다면요. 그 친구들의 대다수는 아마 국어 점수가 수능 날 바로 모의고사와 크게 다르게 급락했기 때문에 시험을 다시 보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나 수학,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어 같은 경우는 그날 1교시의 긴장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 잘 읽히던 특히 비문학 지문이 하나라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순간, 특히 그 지문이 앞에 걸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국어 점수가 굉장히 급락하는 현상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국어라는 과목을 그렇게 급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았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만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 라는 거 오늘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 것이고요. 그러면 남은 90일 동안 정말 열심히가 아니라 제대로 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6등급 이하에서도 1등급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내가 1등급이라면 분명하게 그 1등급을 유지할 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남은 기간 동안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전제되어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올바른 공부법이라는 거.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분명히 반드시 지켜준다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것이고요. 저는 매년마다 이제 노량진에서 우리 단과 혼자 독학 재수하는 친구들에게 거의 상담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런 식의 끝까지 공부법들을 유지해서 정말 점수가 급상승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등급 정도 올라오는 거, 두 등급 정도 오르는 거는 쭉에 키지도 못하고요. 보통 국영수 합이 합쳐서 뭐 150, 200점대로 이상 올라가는 친구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중요한 건 공부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공부할 때첫 번째가 이게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이이동이네요. 이이동. 공부법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은 같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같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이때 먼저 제가 다르다는 얘기를 해볼게요.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그리고 지금 성적이 안 좋은 친구는 지금 공부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지금 90일 남았다고 죽으라고 EBS를 파거나 아니면 죽으라고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과목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정말 문제풀이를 위한 문제풀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풀이라는 것은 분명히 기본을 다지고 나의 약점을 파악해가기 위한 공부인데 문제만 많이 푼다는 건 바로 그만큼 나의 약점보다는 그냥 양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가 있고 내가 많이 풀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그거와 점수와 결코 비례하지 않는데 내가 문제집 한권 풀었을 때 50점이었는데 두권 풀을 때 60점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 10점이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두 번째 문제에서는 조금 아는 게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 점수 변동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점수 변동이 없을지라도 내가 이제 틀리더라도 왜 틀린지는 알겠어. 이런 나만의 느낌, 공부 내가 확실히 이건 알고 가겠어. 이런 게 있을 때 점수가 실제 수능 날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 분명히 공부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는 게 초점입니다. 정리를 보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상위권 친구랑 하위권, 중하위권 친구는 공부법이 달라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 그림을 그려볼게요. 중하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중하위권 친구들은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가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막 문제 푼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목표점은 우리는 모두 다 1등급입니다. 지금 1등급을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랬을 경우, 자,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이 정도 1등급 수준에 와 있습니다. 벌써 높이가.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야지 공부가 되는 거죠. 이때 이것이 공부 방법이지 공부의 양이나 시간은 아닙니다. 어차피 공부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주어진 시간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적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우리가 목표가 1등급일 때 1등급으로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 수준에 따라서 길이 다르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를 든다면 예를 들면 등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정상을 가더라도 우리 상위권 친구들이 가는 등산 경로랑 중하위권 가는 친구들의 등산 경로는 다르다. 그러나 결국 등산 목표점에는 도달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공부 방법이 달라진다는 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상위권 친구들과 우리가 하위권 친구, 중하위권 친구들이 있다면 자, 이 친구들은 지금 문제풀이와 기본 개념이 있다면 기본 개념이나 원리가 있다면 비중을 당연히 여기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비중을 이 친구들은 이거를 70으로 두고 이거는 약 30으로 두면 됩니다. 됐죠? 그럼 중하위권 친구들은 간단합니다. 자, 문제풀이랑 기본 개념이 있다면 비중이 이 친구들은 뭡니까? 이게 60이 돼야 되고 이게 4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분명히 비율이 달랐죠. 그러나 여기에서 둘 다의 공통점, 동일한 공부 방법은 핵심은 기본 개념을 놓지 않는다는 것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둘 다 문제풀이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왜 문제풀이를 하면서 기본 개념을 다지기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문제풀이를 위한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내가 기본 개념을 30%를 이해했고 이때 문제풀이 고난도 약간은 고난도를 풉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냥 기출문제 쉬운 거를 풉니다. 정석적인 걸 풉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분명히 문제를 풀면서도 틀리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틀렸을 때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 기본 개념으로 돌아와서 내가 뭘 모르는지 확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시간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거를 돌아오지 않고 제대로 모르면서 이것만 풀고 나갔을 때는 국어로 말한다면 단순히 그냥 글자만 읽은 거지요. 수능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EBS를 푼다고 했을 때 EBS를 상위권 친구들은 두세 번 끝냈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원리대로 간다면 중하위권 친구들은 한두 번밖에 못 끝냅니다. 그러나 이 상위권 친구가 다섯 번을 끝낸 거랑 중하위권 친구가 한 번 끝낸 거랑은 결국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한 번을 시간이 없어 한 번을 풀었지만 한 번 풀더라도 지문의 내용을 원리를 토대로 기본 개념을 토대로 완벽히 분석해 나간다면 확실히 1등급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기본 개념의 시간이 줄어드는 이유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거의 틀리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기본 개념으로 돌아올 경우가 거의 없어요. 틀리는 몇몇 가지만 기본 개념을 다지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도 반드시 기본 개념은 수능 전날까지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수능이라는 기본 원리를 물어보는 것이지 문제풀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명히 문제 푸는 뭐 난이도라든가 비율은 달라야 된다. 하지만 공부 방식은 동일한 건 기본 개념을 지키되 문제풀이를 하면서 반드시 틀린 부분을 기본 개념으로 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수능 전날까지도 꼭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이고 지금 중하위권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제대로 한 공부고 결국 나중에는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명심해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공부법으로 우리 강약 조절 포기는 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저는 이제 상담이 수업과 상담 그 시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보통 수업을 3시간 하면 상담은 2시간. 그래서 우리 지방에 있는 친구들 참 많이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제가 상담을 지방에 올라온 친구들은 한 3, 40분밖에 못해서 미안한데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상담을 와서 한 번쯤 이렇게
공부 방법을 바꿔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이 실천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어느 과목이든 모든 과목 공부 방법을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본 개념, 논리를 접목시켜서. 자, 그렇다면 이 강약 조절과 포기 노라는 말은 예를 들면 선생님 특정 과목 A가 있다. 선생님 저 A를 지금 너무 힘들고 점수도 안 나오는데 포기할까요? 벌써 90일이나 남았습니다. 90일이면 정말 하루에 1점 올린다고 생각하면 90점도 올라갈 수 있어요. 포기 단계는 1입니다. 그래서 이 강약 조절이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ABC 국영수 과목 그냥 ABC라고 한번 해봅시다. ABC 과목이 있는데 난 너무 약해서 C 과목을 포기할래요. 라고 할 때 저는 말리거든요. 자, 뭐냐면 ABC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이거는 포기는 하지 말고 이 C에 대한 시간을 좀 줄여라. 시간 비중을 줄여라. 강약 조절한 거죠. 그럼 이거 자신 있니? 더 올려. 그러면 만약에 이걸 평상시 4시간 했으면 5시간. 이것도 4시간 했으면 5시간. 이거 4시간 했으면 이제 이거는 2.5시간으로 줄여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2.5로 줄이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이제 시간을 줄이면서 안에서 영역으로 줄이는 거예요. 영역으로. 국어로 예를 든다면 야, 선생님 저는 국어 자신이 없어요. 국어 한번 포기할까요? 이게 아니고 국어 영역에서 특히 자신 없는 거. 저 문법이거든요. 그러면 문법 영역만 분명히 포기를 하든지 나머지 영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영역에 그럼 더 시간을 투자해서 나머지 걸 완벽히 맞춰서 쓰기 문법 문제를 한두 개, 세네 개 틀려도 어느 정도 점수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 미분이 약해요. 그러면 수학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되고 수학 공부는 유지를 하되 시간을 좀 줄이되 미분 파트만 포기를 하는. 포기하기는 이르지만 그렇다고 수능 나가서 안 보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2.5시간으로 줄이고 되도록이면 포기하려고 했던 과목은 철저하게 기본 문제, 기본 개념만 다지는 걸 중심으로 하십시오. 뭐 EBS 뭐고 다 필요 없고 정말 기본서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돌려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포기는 정말 일부분만 그 한 과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 안에서 일부분만 포기해서 분명히 현재보다 등급을 나는 한 등급 정도 한 개의 등급 정도만 올리겠다. 이 과목은 포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강약 조절은 이렇게 과목에서의 시간의 밸런스를 늘리고 줄일 뿐이지 아직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조급해하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조급하다는 말은 전제 조건이 이게 깔려 있죠.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될 양이 많다. 그런데 성적은 안 나온다. 이거거든요. 공부량이 많다. 근데 성적은 조조하다. 그러나 욕심, 대학은 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전형적인 조급함 욕심이잖아요. 특히 우리 재수 삼수하는 친구들은 더 그럴 거예요. 여기에 부담감까지 가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조급해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건 오히려 성적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다시 한번. 자,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공부량이라는 건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국영수 탐구 모두 공부의 기본 양은 정말 기본 개념을 익히고 그 기본 개념을 적용하는 기출 문제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EBS를 지금 두 번을 끝낼 때, 세 번 끝낼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이든 간에 기출문제 최근에 2, 3년 거 정도만 푼다면 국어만 해도 2, 3년 거 풀면은 그래봤자 듣기까지 포함해서 150문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칩니다. 그럼 150문제 푸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것만 완벽하게 내 것으로 원리를 정해서 개념을 익힌다면 공부 양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부담 없이 그렇다고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풀더라도 하나의 작품을 분석하더라도 정말 꼼꼼하게 기본을 왔다 갔다 보면서 하면은 조급함도 안 생기고 실력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풀면서도 한 권 더 빨리 풀어야 되는데 진도를 빨리 더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뭐든지 뭐몇번더 반복한다, 몇 건을 더 푼다, 이거는 성적하고 상관없다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급함을 낸다는 건 공부량을 정하고 있는 건데 공부량은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표는 필요합니다. 계획표는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뭐 절대로 공부량을 계획표에 넣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때 많이 특히 뭐냐면 아예 없애지 말라는 거가 아니고 공부량을 많이 잡지 말라는 거죠. 많이 잡지는 말라. 기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개념을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반복을 하고 최근 기출만 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EBS를 분석해 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점수가 안 좋은 친구들은 뭐부터 지금 이것도 안돼 있고 이것도 안돼 있는데 이거부터 파겠죠. 이거를 파는 게 중요한 게 특히 국어로 한정시켜 본다면 지문은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이 시는 동일합니다. 고전시가 동일. 그러나 소설은 3분의 1만 지문이 동일. 비문학 마지막 단락 정도나 두 번째 다섯 단락 중에 두 정도 단락만 유사, 나머지 다 변형되어 있습니다. 문제 선택지 하나도 유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제가 요거까지 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본 개념과 최근 기출 문제를 풀면 그 속에 기본 원리가 내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EBS는 조금씩 원리에 맞지 않고 어차피 EBS는 틀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EBS에 있는 문제나 EBS를 토대로 했든 안 했든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기출 문제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거에 대한 부담을 너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공부량에 집착해서 이거 몇번 끝나고 몇번 끝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제 얘기의 초점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전다 했는데요. 그럼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EBS 공부할 때도 여러 번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능 전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량에 대한 뭐 부담, 조급함 갖지 마라.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건 좋은 대학 가는 거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현재의 수준이 예를 들어서 3등급인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나는 만점으로 가서 내가 갈수 있는 대학이 15위권 대학인데 아난한 5위부터 1위까지 대학을 갈 거야. 이렇게 너무 부리면 실제로 수능 날갈 수도 있지만 공부를 허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급해 또 조급해지거든요. 내가 지금 이 정도 대학 가려면 빨리 점수 올려야 되는데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엉터리 공부가 되는 거죠.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죠. 차라리 내가 지금 15위권 대학이니까 아, 나 정말 열심히 해서 한 10위권 대학은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할때 공부를 차근차근 하게 되게 되는 것이고 확 뛰어넘는 수박 겉핥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거를 나는 목표로 그냥 차근차근 가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학년이라면 당연히 1, 2학년이라면 이거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9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차근차근 난요 정도로 할 거야 라고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걸로 지금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면 분명히 공부함이 있어서 뭐 이게 수박 겉핥기처럼 양으로 승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 계획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90일 계획표를 세워야 됩니다. 계획표는 매일매일 무너지더라도 그 계획표를 꼭 짜시고요. 우리 계획표 중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언제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하루 공부 안에 있어서 국영수 과목을 모두 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나 시간표 짤때 강조하는 게 자, 오늘 하루에 국어랑 영어 했으면 탐구 1,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날 우리가 국어랑 수학한다, 그러면 탐구 2, 예를 든다면, 그 다음날은, 자, 이제 국어 두번 했으니까요. 수학하고 다시 영어 옵니다.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2 했으니까 이번엔 논술을 합니다. 논술 한 번, 이렇게. 다시 또 지규적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하루에 전 과목을 다 하려고 하는 순간 공부의 깊이가 없어집니다. 공부라는 건 깊게 하는 거죠. 이것저것 그냥 간 맛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를 해도 예를 들면 미분을 하더라도 미분을 난 오늘 자 시간표 상에 미분 30문제 끝낼 거야 라고 미분을 집중적으로 30문제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 정도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그재그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하루에 전 과목을 다 해야지만이 뭔가 안정감을 느낀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공부의 깊이를 막는 거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하루의 공부량을 전체 짜보시고요. 국어로 예를 든다면, 자, 제 같은 경우는 자 비문학을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비문학은 무조건 지금 최소한 나 두 지문에서 세 지문 정도는 풀겠다 하루에. 그랬을 때 두세 지문 하루에 풀 때는 인문, 오늘은 인문이면 인문만 몰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그 다음날은 사회다 사회 지문만 몰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다가 플러스 비문학만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나는 이제 오늘 시가편을 할 거야. 그럼 현대시하고 고전시가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역시 비문학하고 두 번째 날은 산문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날은 비문학하고 그 다음 뭡니까? 문법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돌아가면서 하시고, 나는 비문학은 자신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수능날이 이 비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어떤 자만심 버리고요. 비문학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매일매일 읽어주면서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시고, 이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변형해가면서 하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정도만 지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성적 올리고 남은 90일 기간에도 충분히 1등급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방법을 꼭 지켜서 여러분들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